9년이나 키운 강아지의 인식칩까지 없앤 뒤 유기한 견주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. 사진 속 갈색 푸들, 주인에게 두 번이나 버려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. 처음 버려졌을 땐 보호소에서 강아지 인식칩을 인식해서 등록된 보호자 정보를 확인했고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데려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틀 뒤 처음 버려졌던 곳에서 차로 2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또다시 버려졌습니다.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푸들의 상태였는데요. 예, 왼쪽 옆구리 부위에 깊은 상처가 이렇게 생겼고요. 원래 몸 안에 있었던 인식칩이 없어진 겁니다. 인위적으로 인식칩을 제거한 뒤 다시 유기한 걸로 추정됩니다. 구조자들은 이 푸들 주인을 동물학대와 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.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,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